페트병 이용해가지고 옥에 쇠지 비안 들어가게끔 만들어 본 건데요. 이등 키는 겁니다. 켜볼게요. 근데 이 안에가 지금 뭐가 잘못돼가지고요. 이 안쪽으로 쇠 구멍 뚫어가지고 전선이 나왔는데, 그쪽에를 실리콘 같은 걸 싸져서 막아줬어야 되는 건데, 습기가 깨요. 그래서 이게 지금 2년, 1년 반 정도 됐습니다. 한 10, 한 뭐, 한 6개월? 17개월 이렇게 됐는데요. 아직까지 멀쩡한데, 제가 이거를, 여기 습기가 이렇게 깨 있죠? 습기가 깨 있어가지고 요거를 띄고, 다시 작업을 해서 이 안에를 실리콘으로 습기가 안 올라가게끔 막아주고요. 다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요 안에 습기가 이렇게 차고요. 오전이면 아주 굉장히 많이 습기가 찹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요렇게 보시면요. 여기 지금 전선 요렇게 올라온 데가요. 여기를 안 묶어줘가지고 그 여기서 습기가 올라옵니다. 잘못하면은 또 이게 눅눅해가지고 감전도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리콘으로 묶어주겠습니다. 실리콘으로 이렇게 다 떼었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사용했냐면요. 지금 한 10, 한 5, 6개월 정도, 1년하고도 몇달 썼으니까요. 한 10, 한 5, 6개월 정도 쓴것 같아요. 거의 1년 반 정도 썼는데, 그래도 아직도 뭐몇년더쓸수 있습니다. 그래도 이거는 앞으로도 그럼 몇년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거는 일단 뜯었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를 할 겁니다. 딴 걸로.
이 굳어야 되니까 한 오늘 내일까지는 아마 조심해서 불 켜야 되겠죠. 제가 불 한번 켜보겠습니다. 아, 들어왔네요. 아, 잘 되고요, 작동은요. 습기 안 끼고 계속 쓸것 같아요. 잘쓸것 같아요. 실외 제가 등 이렇게 실외 페트병 이용해서 스위치 가림막 물이 자 습기가 차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감전될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요 교체 다시 한번 했고요 앞으로 뭐한 3, 4년 정도는 거뜬히 쓸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이거를 뚜껑을 닫겠습니다. 안에는 습기가 하나도 안 찼네요. 한 1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습기 하나도 안 찼고요. 밤새도록 기온차가 좀 있어가지고 겉에만 이렇게 습기가 찼습니다. 잘된것 같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